친구 이렇게 관계했어도 이건 좀 약간 가벼운 얘기인데 얘가 좀 가깝고 뭐 이런 아, 네? 뭐 그런 게 세 분의 친구 뭐 봉 감독님의 친구 봉준호 감독 배용준 류승수 굉장히 친하시고 유재석 김수용 봉 교수님하고 유재석 씨는 어떠세요? 평상시에? 아 친하죠 같은 동기고 근데 유재석 씨는 정말 싸가지 없었거든요 원래 친인 때 그 연예계에서 무명 생활 오래 하다가 갑자기 떠서 확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렇지. 근데 이 친구는 거꾸로 뜨고 변했어요. 너무 착해졌어요. 배려하고.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워요. 어떻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. 네.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갓 완전히 이제 신이 이제 배우 하겠다고 찾아온 동생 한 명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 친구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잘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송중기였어요. 지금도 친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죠? 친한 마음은 갖고 있죠. 연락을 하기 힘들지. 그 친분들은 그거잖아요. 딱 만나서 어, 준기야, 야! 어, 이씨, 그거 아, 잘 봤어. 어, 잘 있지? 요거에 아니면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? 야, 어디 가냐? 예. 아, 준기야, 어디 가? 아, 예, 저 지금 요 화장실 좀 탁 갔다 아, 그래? 그래, 갔다 와. 예. 이게 되는데 요즘은 준기가 다... 쓱 일어났어, 송중기. 오, 준기야! 오, 그래. 어디 가? 화장실 안 가니? 화장실? 화장실 가야지. 화장실 가요. 이쪽에 있더라, 이쪽에. 앞에, 오, 뭐야, 앞에. 준기지. 정말 유명한 연예인 이렇게 만나잖아요. 같은 연예인인데 딱 우연히 마주치면 신기해. 오. 맞아. 난 방탄소년단 데뷔한 지 좀 됐잖아요. 그죠. 시상식 때 보는데 안녕하십니까? 방탄소년단 해서 뭐? 방탄소년단인데 이름을 부르냐? 그래서 갔어. 지금 시상식에서 만났잖아요. 야, 야, 우리야 세상 맞아. 어, 비치. 애가 난리다, 야. 난리다. 선생님 이제.